미드아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드아웃. 미드아웃은 이제 공을 잡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잡기 위해서 하는 움직임인데 수비자가 이제 붙었을 때 이제 네. 이렇게 저희 팀이 공을 갖고 있으면요. 자, 미드아웃 보세요. 미드아웃 하라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계속 수비를 하면 이렇게 공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미드아웃은 이 사람을 붙이고 나와서 아, 이게 중요하네. 이게 미드아웃이야, 이게. 이거 배워야 되는데. 알았지? 이걸 몰랐어요. 이거 배워야 되는데. 이거를 진작 했으면 무탱이가 밤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드아웃이야. 이거 날 봐. 이게 미드아웃이야, 이게. 알았죠? 그러니까 미드아웃을 뭔지 몰랐잖아요, 미드아웃이. 우리 선수들이 하는 거를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아. 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일단.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나오면. 아, 그렇지. 이렇게 나오면. 아, 그렇지. 아, 수비야, 따라오니까. 우리 같이. 아니, 잠깐만. 우리가 표정도 이렇게? 표정도 그랬다고? 농구는 연기예요. 연기야, 농구는. 농구 연기. 미어캣인데? 야, 우리가 저렇게 하진 않는데. 저렇게 해요. 자, 저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저 정도인가? 제가 여기서 공을 잡기 위해서는 공격질 이렇게 가는 거죠. 갔다가 발을 넣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갔다가 발을 넣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볼 잡으면 나오면 이렇게 파는 거예요. 아, 이래야 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야, 이거. 이게 미드아웃이야, 이게 미드아웃. 어?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 왜 안 알려주셨어요? 아, 이거는 몇 번 얘기하냐, 내가. 이거 안 알려준 게 아니고 설명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미드아웃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아니 이거 설명... 말로만 하니까 우리가 우리 모르죠. 처음 봐. 코치 이때 뭐 보여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아, 알겠네.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아니,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수비자가 엄청 힘도 세고 저보다 피지컬도 크고 발도 빠르고 공을 잘 못 잡겠어요. 그러면 이제 수비자 하면은 그렇게 팔 끼고 이렇게 하면 파울이에요. 이러면. 야 디펜스 파울. 아. 그거 좋아, 그거 좋아요, 그거 좋아. 뭐라고 이런 거? 바로 유발하는 거라고. 다시, 다시, 다시. 좋은 걸 가르쳐줘. 그런 거 가르쳐주지 말고. 이거는 스킬이에요, 스킬. 스킬. 네, 파울 유발이에요. 파울 유발. 아, 사실 수비가 파울이라고. 네, 수비가 파울이에요. 그래, 그래. 나 이런 지저분한 거 되게 좋아해. 좋아해. 지저분한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 사람이 계속 오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파울, 이거, 아, 야, 이렇게 파울. 이거 이쪽이 파울이에요? 여기 파울이에요. 오! 그럼 수비가 파울이에요. 그럼 제가 우리 맨날 이거 한다, 이제. 아, 농구는 뭐다? 연기다. 동현이 잘하는 거야. 동현이 잘하는 거. 내 스타일. 동현이 잘하는 거야. 내 스타일. 개인 교습 좀 시켜줘. 좋아. 아 얘 큰일 났네 형. 얘 이거 어떻게 하지 얘? 야, 누가 홀리데이쇼를 가르치라고 그랬어. 이것도 농구의 기술이에요. 기술. 좋다 좋다. 예. 이거 저 현역 때 아버님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아, 난 정상적인 플레이를. 저는 아주 FM대로 했어요. FM대로 했어요.